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8장 1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 책으로 331페이지 옵시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그 성읍은 아이성이옵시다.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신앙의 수비를 철통같이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수비를 잘 해야 된다는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 기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물건을 조족질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침략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이성을 조그마니까 깐보고 300명만 올라갔다가 그만 한 3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다시금 그 아이 그 아간을 아굴골짜기에서 완전히 형벌을 처하고 그리고 이제 원기를 되찾아가지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자기들이 이겼을 때처럼 역시 패할 줄을 알고 마음 탁 놓고 그 우리가 그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는 걸 모르고 뒤쫓아 나와서 진격하기에만 바쁜 나머지 그만 복병이 다시 그 성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렀었던 사건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이런 작전법이나 전술을 그 뭐 통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옛날 전법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전쟁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어디 또 나오느냐면은 여호수아 말고 그 사사기 20장에 가면 그때 베냐민 지파하고 온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쉬운 말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원인은 아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여인을 취하였는데 그 여인이 베들레헴 친정집에 가서 있는 것을 알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을 떠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기거하는 동네였었거든요. 그래 노점에 가서 그 노상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들어와서 영접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농사 일을 끝내고 오다가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찌게 해서 여기서 길거리에 있느냐 여차여차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들였을 적에 그 밤에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비류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라는 그 다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롯이 그 소돔성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적에 롯은 천사의 일을 맞서서 도망을 쳤지만은 여기에서는 할 수 없이 그들이 너무 걱정을 부리니까 그 여인을 내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비류들이 이 여인을 밤새도록 성폭행해가지고 그러고 달아났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정을 챙기고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가서 문을 여니까 그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 죽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인을 싣고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열두 동이를 다 온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냈더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소동이 났었죠.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을 적에 이 사람이 설명을 다 했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중에서 싸움할 만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 갔더니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잘못됐다고 하기는커녕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행기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해서 유다가 갔습니다. 이상하지요. 패했습니다. 두 번째 또 올라갔지만은 두 번째도 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20장 세 번째 사사기 20장 34절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사기 20장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니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또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울 때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면서 39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성문을 비워둔 채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어요. 그랬을 적에 그 뒤에 있었던 복병들이 올라가가지고 성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쫓겨가는 척 했었던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가지고 치러 덤벼드니까 완전히 멸절이 됐죠. 베냐민 한 지파가 그때 결이 나게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작전은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군대 전투 물론 전진이죠. 공격입니다.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격에 못지않게 수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심령을 수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아까도 두 개의 전쟁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수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패했거든요. 6.25 때도요. 북한 괴뢰군이요. 진격을 해가지고 낙동강 근처에서 최종 전선을 이루고 부산 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메가더가 왔어요. 메가더가 와서 잘 보니까 아, 평양 또는 서울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몇 킬로였냐 하면 서울서 부산이 몇 킬로일까요? 비행기로 가면 400킬로고요. 자동차로 가면 450킬로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450킬로. 마일로 따지면은 여기서 라스베가스가 몇 마일이냐 하면은 270마일인데요. 이걸 곱하기 1.6으로 하면은
몇 킬로가 되느냐 하면은 432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서 조금 몇 킬로 더 가면은 그게 서울과 부산이에요. 맥아더가 그 2차 대전 승리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이 눈으로 봤을 적에 대한민국 전체라는 거는 자기 손톱만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작전을 벌였을 적에 놀랍게도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괴뢰군들의 그 보급로를 차단하고 허를 찔렀을 적에 이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식 그 작전으로 말하면 전진만 공격만 내세웠지만은 탱크를 앞세워서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그들의 수비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른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롬멜도 마찬가지였어요. 롬멜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영국군을 전차 그 탱크 부대를 완전히 이 멸절시켜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책임 맡아가지고 롬멜을 불러들였지만은 초작했어요. 엄청하게. 그러나 워낙 연합군이 세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무너졌죠. 수비가 결국 무너진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전쟁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잠시 제가 오늘 말씀에 요점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내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수비를 철통같이 해야 돼요. 악한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러나 실제 그렇던가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가에서도 앞으로 전진 이런 그 군가만 있지요. 뭐 후퇴라는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그 저 찬송가에서도 십자가 군병들 찬송은 전부 전진을 고취하는 찬송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한때 그 전투에서 승리를 떨쳤던 유명한 사람들, 이를테면 다윗의 경우 작은 소년으로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은 다윗의 나중 형편이 어땠나요?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다윗의 믿음의 성 문이 열어놓은 채 무방비 상태에 있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다윗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이외에 여인이 없었던가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었었습니다. 사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미갈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그 후에도 아비가일이 있었고요. 그 아비가일은 누구냐 하면은 나발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양털 깎는 그 축제 때 우리 군사들이 피곤하니까 조금 좀 원기를 회복할 식물을 요구했더니 아 강력하게 거절했을 적에 그냥 다윗이 군사를 몰고 갔을 적에 그 나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만류했잖아요. 그랬을 적에 다윗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갔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죽었다 함을 듣고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놀랍게도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처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히노암이라든가 마아가라든가 학깃이라든가 그것이 그 역대하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 예 맞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가면 쫙 이름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 이외에도 헤브론에서 얻은 여섯 여인 말고도 밧세바를 범했을 적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아무리 영적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수비를 강화하지 못했을 적에는 다윗뿐입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보는 시바 여왕에게서 넘어집니다. 시바 여왕이 그 멀리 찾아왔을 적에는요. 물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갖고 왔고요. 향품과 보석을 심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솔로몬이 시바 여왕으로부터 이런 큰 선물을 받고 그 시바 여왕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는 실적에 뭘 줬을까요?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뭐를 바라고 왔을까요? 금을 바라고 왔을까요? 자기가 가져왔었던 것보다 더 좋은 향품을 애굽만치 좋은 향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시바 여왕이 뭘 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고 시바 여왕은 저 힐튼 호텔에서 재웠을까요? 우린 그거 못 믿어요. 이러면서 이방 여인을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다가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만 솔로몬 일생도 부참하게 되고 나라도 둘로 갈라졌어요. 수비를 잘못한 거예요. 나라를 잘못한 거예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내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멸입니다. 삼손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딤나에 가서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구하려 하느냐. 막무가내요. 두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누굴 만나느냐? 한 기생을 보고. 마지막에 걸린 여인이 누굽니까? 삼손과 데릴라. 유명한 사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옥중에서 돌다가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명성을 떨치고 훌륭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방어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 마음의 성문이 열린 상태로 조건만 쫓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의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사탄이 들어오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그게 사울왕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에 우리가 조심할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건 찾으세요. 이건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잘 아시니까. 마태복음 12장. 제 책으로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비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청결함을 받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오늘 여기에 말씀 비유해 주신 것처럼 나갔던 귀신이 도로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보다도 더 악한 귀신 일곱과 함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일곱 귀신을 우리가 한번 어떤 귀신인지 짜줘봅시다.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나 삼손이나 솔로몬에게 침입했었던 여인 귀신일 거예요. 그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금입니다.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용사였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그 금을 다 달라고 그랬더니 아, 금을 백성들이 다 가진 건 그걸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의 그 성에 두었습니다. 그랬었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바람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돈 밝히면 안 돼요. 성직자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성도들도요. 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자, 첫째 여인이에요. 둘째는 금품입니다. 세 번째 더 악한 귀신 일곱 중에 세 번째가 뭐에 들어갈까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일곱 귀신을 여러분들께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울이 걸렸던 함정이에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는 그 부인네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 그렇게 심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마지막에 그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같이 성벽에 전사하고 말이죠. 어우, 사울도 한때는 아주 대단했었죠. 사무엘의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와 사무엘과 난 헤어졌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도로 올라가다가 산에 있는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사울도 예언을 해놓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다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모르고 그만 거역했었더니만 여기에서 완전히 사울은 거꾸라졌습니다.
거역하는 귀신, 시기 질투하는 귀신. 요즘 교회 교인들 하는 말, 나 요새 섭섭해, 섭섭마귀. 아, 지금 이거 해야 돼. 차차하지, 차차마귀. 뭐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12장에 보시면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는데 내 집이 비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 이 빈 속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적에 귀신이 내가 비어있는 걸 알고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빛이 충만해가지고 환하게 비칠 적에 어찌 어둠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때 잘 나가던 주의 종들, 한때 교세를 자랑하던 대형교회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스승되는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 잘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 기도원처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을 지킨 거예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한 사도 바울. 우리는 그분을 본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데 내 속 믿음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척동같이 지키지 못한다면 사단이 어느 틈에 일곱 마귀와 함께 들어와서 나를 파멸로 이끌지 모릅니다. 주여,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항상 주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